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숨은 맛집을 찾는 채널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제가 오늘 찾은 숨은 맛집은 이 창원 마산 가포 쪽에 있는 뽕 네프 반점입니다. 드라이브 코스인데 제가 드라이브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맛집이에요. 네, 너무 짬뽕이 먹고 싶어서 찾다가 여러분들 진짜 알고 보니까 마산 현지인들이 알아주는 그런 맛집입니다. 네, 짬뽕이 굉장히 국물 맛도 남다르고 면발도 쫄깃쫄깃하고 굉장히 맛있는 짬뽕 맛집입니다. 네,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KLN 뭐 이렇게 뭐 생방송 뭐 정보센터 맛집에 방영한 곳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가게 인테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뭐 테이블식 좌식 다 있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방이 따로 마련되었습니다. 네, 뭐 탕수육도 있고요. 짜장면도 짜장밥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짬뽕이 제일 맛있다고 해서 짬뽕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 마산에 있는 뽕네프 반점 매력을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해산물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양도 많고 푸짐하고 국물 맛이 특히나 끝내줍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네, 창원 마산 네, 가포 쪽에 이게 드라이브 코스거든요. 드라이브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중식당이 있는데 여러분들 뽕네포 반점입니다. 굉장히 짬뽕이 맛있다고 알고 보니까 입소문이 나서 얼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짬뽕 해장하기 좋은 짬뽕. 과연 어떤 맛인지. 양이 정말 푸짐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면은 합격. 면발이 쫄깃쫄깃합니다. 와, 국물. 와, 여러분들. 너무 짜지도 않아. 진짜. 그렇다고 싱겁지도 않고요. 와, 진짜 깔끔합니다. 국물 맛이. 대박이다. 여러분들 진짜 마음에 드는 게 해산물이 많습니다. 와, 대박인데? 와, 단무지도. 와, 이게 잘 잘라주셨네. 와, 여기가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에요. 진짜 제가 일부러 손이 없는 세계에 맞춰서 왔어요. 와, 이 국물 맛이 깔끔해 진짜로. 와, 이 일단 와,
와 여러분 진짜 해산물하고 고기에 많아. 와 대박. 와 한 입에. 와 이 씹히는 맛이 굉장히 고소하고 느끼함이 없습니다. 와. 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마산 가포 드라이브 온 김에 이렇게 먹어봤는데 와 여러분들 정말 맛있습니다. 김만 할게요. 꽃내포 반찬 오시면은 최소한 돈이 아깝지 않고 되도록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산 현지인들 추천하는 맛집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상 스물 맛집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뷰도 굉장히 좋아요. 드라이브 코스라서.